네, 반갑습니다. 에버그린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뭐 근황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내렸어요. 제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또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편집 영상 기준으로 거의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텔레그램으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 공유 드렸고, 그리고 종종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현재 지금 진행되는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추구했던 게, 이제 작년 이제 올해 추구했던 게 이제 상승장을 위한 준비, 이제 이걸 좀 타이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코인을 하다 보면은 즉각적인 그런 수익에, 그리고 엄청난 그 변동폭에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이 뇌가 거의 이제 뭐 도박하는 사람의 뇌랑 뭐 똑같이 된다 뭐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도파민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 일단 벗어나서 뇌를 좀 깨끗하게 세탁을 해놓은 다음에 좀 상승장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코인과 관련하는 쓸데없는 것까지 전볼 필요 없다 생각해서 시장 상황 파악에 시간을 할애하고 좀 차분하게 좀 봤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마음만 막 급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가지고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코인과 관련 있는 것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 그냥 올리면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올리면 또안 보세요. 그래서 영상 퀄리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맞추려면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영상이 좀 한동안 좀 뜸했던 거는 좀 사실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제가 어떤 채널이고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지금 3개월 동안 막 이곳저곳 막다 다니시다 보니까 머릿속에 지금 뒤죽박죽 아마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장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머릿속에 환하게 절어있는 생각을 서서히 좀 틀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S자 사이클도 계속 보여드렸었죠. 근데 아직도 대부분 2022년 1년 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장 속에 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는 기회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냥 코인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그랬거든요. 이전 사이클도 마찬가지였고. 대부분 나쁜 기업밖에 없어요. 지금 코인 한다고 그냥 바깥에 아무 사람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아, 코인 거 망한 거 아니야. 뭐, 좀 정보 빠른 분들은 뭐 이것저것 뭐 ETF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올 사람들은 옛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종종 적지 않은 분들께서 그래요. 저한테 어떤 분은 상승론자 희망이로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하락론자 비관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영상을 보고도 결국 본인이 정해놓은 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노답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확신 편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 눈으로 봐도 글로 써서 읽어줘도 어차피 본인 생각한 대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전 사이클, 이전전 사이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동일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각도를 계속 틀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이번 9월에도 트윗에도 좀 올렸는데, 이제 자꾸 유동성 빠지니까 민낯들이 막 보이잖아요. 막 문제점 막 보이고, 아, 이래서 코인 안 해. 이래서 코인이 뭐 사기지. 이래서 뭘안 해. 내가 뭐 NFT를 안 해. 김치를 안 해. 뭐. 얼마 전큰 경제 유튜버 분께서 뭐 NFT는 뭐 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거에 같이 이렇게 실려가다 보면은 결국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 결국 손해는 내가 본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나쁜 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거를 좀 공익적인 목적이 많았다면, 요즘은 컨텐츠화 돼가지고 좀 씹을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CVDD 지표를 통해서 이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물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 그리고 CVDD 말고도 MVRB 지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인터뷰 그 친구를 통해서 22년 말, 23년 초, 뭐 바닥에 대한 이제 이야기 뭐 했었고, 그리고 저 또한 이것도 이제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작년 말 올해 초 이제 있었던 건데, 비트코인 하나 2천만 원, 그 당시 이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이제 15,000달러 해가지고 달러로 계산해가지고 이 가격부터 물려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들은 더 떨어질까 봐또 겁나거든요, 손해 볼까 봐. 근데 이런 의견도 좀 간단히 드렸었고,
실제로는 2천만 원 안 갔으면 2천 한 70만 원 갔었던 거 그때 한번 얘기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저점을 찍고 상승 후 만약에 다시 하락할 때 그 저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간 사례는 전 뭐 이런 사이클 봤을 때 그런 사례 없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9월 돼서는 제가 텔레그램에 이제 어떤 걸 말씀드렸냐, 이제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더 떨어질까 뭐 할까 막 자꾸 막 오만 이제 이야기 다 끌어와가지고 하니까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한데,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보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정말 단순하게 보기, 연도별 비트코인 수익률이게 정리해놓은 건데, 보세요. 이제 9월 17일 기준 나왔던 거 이제 그대로 퍼다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드렸는데, 22년 마이너스, 2018년 마이너스, 2014년 마이너스, 즉 4년 주기 사이클 상승했던 그 다음 연도만 마이너스지 그 외에는 전부 다 비트코인 플러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즉 반감기 사이클이잖아요. 반감기 사이클을 믿느냐, 이제 그걸 좀 전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단순하게 보기, 이건 4분할 사이클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죠. 예, 1년간의 하락, 그리고 준비 이해 구간 각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보자. 우리가 지금 이 투자를 이쪽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온 이유, 딴 거 안 하고 비트코인에 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저것만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니까 정말 단순하게 보자. 뭐 이제 연봉으로 비트코인 단순하게 보기, 이것도 올려드렸었고, 또 비트코인 단순하게 보기 해서 1년간의 하락, 준비 예열, 그리고 뭐 상승, 뭐 이런 패턴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1일에 공개 라이브 진행했던 거거든요. 이때 라이브 때도 이제 10월에 대한 전망, 10월 1일에 10월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2014년, 18년, 2022년의 10월은 그때 이제 하락장이니까 이때는 빼놓고 전부 다 초록색, 즉 상승을 했었다. 따라서 10월은 상승을 기대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그래서 10월 26일 현재 2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또 추가로 그때 당시 10월 1일 라이브 방송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었냐면, 시장 상승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근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미 다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보아도 투자 근거는 충분하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ETF 다 째껴도 비트코인 자체 펀더멘털을 믿냐 그렇지 않냐 차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은 과연 신뢰하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4번에 대한 근거까지 다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 펀더멘탈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렸고, 그리고 점점 각도가 올라가는 거, 아까 4분할 사이클 말씀드렸던, 그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비트코인 회복을 하여 다시 상승으로 각도를 트는 시기이기에 관점을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구간별로 사람들 생각과 심리,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여 이상하게 갔던 이야기도 있었죠.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2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번에 한번 보셨던 건데 너무나 명확해요. 이번 장은 되게 명확해요. 아마 그래서 따라서 너무나 명확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기대했던 상승률만큼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는 어느 자산군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블랙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뉴욕 멜론은행,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 JP모건, 인베스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뭐 등등 지금 앞장서는 기업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대형 주주들 보시면 뭐 다 이쪽에 있는 거니까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블랙락이에요. 지금 다들 뭐 블랙락 많이 또 보시니까 뭐 뱅가드도 같이 좀 껴서 좀 볼게요. 블랙락은 원래 유명한데 ETF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큰 돈을 쥐고 있는 기존 전통 금융사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언론의 떡밥을 더썩더썩 물고 투자에게 또 근거를 세우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사실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이번에 좀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뭐 바로 앞에는 코인텔레그래프 해프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현재 시간 13일 로이터에서 미 SEC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현물 ETF 항소 않는다 이런 소식, 이 출처가 로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상하게 로이터에 의하면, 로이터의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로이터가 과연 어떤 데인가? 자, 로이터. 블랙락 이 주주 관계를 제가 좀 찾아보려는데, 캐나다 증권거래소 그리고 런던 증권거래소 다 뒤져봤는데 이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건 좀 찾았습니다. 2018년 블랙락과 톰슨 로이터. 그러니까 로이터가 있는데 이 톰슨이라는 회사가 로이터를 인수해서 톰슨 로이터가 된 건데, 이것과 파트너십을 맺고 업계 최초의 포용성 및 다양성 기금 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랙락과 로이터 같이 손잡고 ETF 출시. 이게 이제 심플하죠.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이 로이터의 대형 주주를 보신다면은 뱅가드 있고요. 피델리티 있습니다. 자, 뱅가드 피델리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무리라는 대표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 2등 하는 채굴주의 대형 주주. 아까 뭐 뱅가드 블랙락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도 1, 2등 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랙락이 1등이었는데 올해 뱅가드가 엄청 치고 왔죠. 네, 엄청 매수해가지고 치고 올라왔습니다. 1등을 치고 올라서. 근데 원래 1등이었는데 블랙락이 2등 자리를 내줬고요. 아무튼 이 1, 2등. 이번에 다 ETF 해먹으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 언론 잡았죠? 이미. 그리고 채굴 잡았죠? 그리고 ETF까지 하려고 해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세가 좀 살짝 좋아지니까 슬슬 알트코인, 뭐 김치코인, 그동안 좀 나중에 출시하지 미뤘던 거 슬슬 기어나옵니다. 그래서 김치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기어나와서 상장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코인 물론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상처받으신 분도 많은데 못 떠나요. 김치코인 프로젝트 이 하는 회사들이요. 지금 또 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돈 벌려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그리고 현재 좀 심리적으로 되게 포모를 매우 부추깁니다. 한 기사를 좀 간단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수익 캡처를 90% 수익 캡처를 올려서 뭐 2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튼 캡처를 올려가지고 반스까지 다 팔아서 박았어야지 뭐 했노 등의 뭐 댓글을 달리고 사람들에게 야 뭐 너 진작에 써야지 뭐 하냐 이러면서 약간 좀 으스대고 약간 놀리고 포모를 일으키는 좀 그런 심리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멘탈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전 사실 투자에 있어서 특히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렸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충격을 금치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지 않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에버그린님, A란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또 물어봐요.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유튜버가 그 생각인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좀 뭔가 답을 찾으려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막 저를 막 분석해요.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막 저를 분석해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막 한 번 막 확 하고 눌러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인사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뭐 인사이트가 없네 있네 뭐 이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뇌피셜을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뻔히 아는 정보 이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대부분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모두가 알고 있는 거 건너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괜히 그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튜브 말 나온 김에 좀 한마디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사실 유튜브는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또 좋은 컨텐츠가 나옵니다. 아, 물론 너무 사기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암호화폐는 특히 이제 극단적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좀 나중에 좀 크게 당해요. 돈에 대한 민감함. 그러니까 특히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싶은데 이상하게 돈 욕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포장을 대부분 또 잘 하시거든요. 예, 좀 약간 좀 여러 가지로 포장을 좀 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장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다 오픈을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다 까버리니까. 근데 좀 포장을 좀 잘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혹은 뭐 뒤로는 어떻게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본인만의 코인 아니면 NFT 뭐 팔기도 하고 뭐 초반에 뭐 돈 욕심 없다 뭐 하다가 이제 결국 갑자기 뭐 딱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 나는 이것을 드릴 테니 대신 여러분은 저를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다 오픈해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초반에 어떻게 저렇게 퍼줄 수 있지 막 이타적으로 막 접근을 해서 인지도를 올리고 나중에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또 터는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SNS에서 이 마케팅 기법을 또 많이 다들 쓰는데 특히 이 SNS는요. 이제 너무나 친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매일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매일 보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만큼 이 SNS에서 크리에이터와 그리고 시청자들 간의 이 관계는 그 어떤 오프라인보다 더 밀접하고 친밀합니다. 신뢰를 엄청 얻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함정이 좀 많이 빠진 경우인데 저 또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력 무관합니다. 이거 뭐 변호사, 의사 상관없습니다. 학력 무관하고요. 매우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인성이 하도 변동성이 높고 의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인데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맛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항상 좀 기도를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온전한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잠깐 이게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잡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우르르 몰렸다고 이거 안에 던지고 막 또 이탈하고 막 그런 거 반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중심을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 기준을 잡으면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포인트. 내가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이 시장 흐름과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바로 앞전 이제 편집 영상에서 이걸 좀 말씀드렸죠.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대외적 충격일 텐데 이 중에 뭐가 있을까? 와, 이 중에 이게 하나 터졌어요. 바로 전쟁이에요. 뭐 이것이 세계 전쟁은 아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약간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는 막 물가가 오르고 막 금리를 올리고 자산 가격 떨어지고 이런 난리 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이 전쟁 상황 좀 약간 양상이 다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게 뭐 단순히 ETF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요인은 크게 지금 채권과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전쟁은 때마침 이 채권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쟁까지 딱 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풀려서 같이 좀 이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됐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나스닥이나 S&P 500, 즉 이 미국 주식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갔습니다. 자, 뭐와 지금 같이 커플링 됐나요? 예. 그토록 우리가 바랬던 금과 같은 안전자산, 예, 금과 커플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이 이렇게 슬슬 올라갈 때쯤에 지금 좀 심상치 않다. 나스닥이 아닌 금을 따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꼴 안전자산 프레임이 또 슬슬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코인 ETF 해프닝이 잠깐 터졌었잖아요. 코인텔레그래프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한 차트 모양이 이상하게 나쁘지가 않다. 예, 그것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앤서니 펌플리아노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채권 대비 되게 우세한 지금 모습인데 이 이유는 바로 블랙락스 CEO 래리 핑크 때문이다.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미국 주식과 커플링 될 수 있었던 이 상황인데 이상하게 금과 같이 따라가도록 만든 것이 이 장본인이 바로 블랙라 래리 핑크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파란색은 TLT고 빨간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이 TLT는 2020년부터 계속 아래로 받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올해 10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양을 자꾸 그리니까. 참고로 이 TLT라는 것은 미 20년물 국채에 연동된 ETF인데요. 2020년부터 계속 아래로 받기 시작합니다. 한없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TLT라는 것이요. iShares라고 나와있죠? 예, 맞습니다. 블랙락이 만든 ETF입니다. 블랙락이요. 참 공교롭죠? 예, 공교롭죠? 자, 블랙록이 하니 무조건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들은 ETF 상품을 만들어 팔아먹는 곳입니다. 블랙락은요. 지금의 논리는요. 이전 그레이스케일이 판매처가 아닌 그레이스케일은 자산 축적 기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과 지금 현재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레이스케일도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21년 전 그레이스케일 아니었으면 못 올라갔죠. 자, 근데 블랙락 ETF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날이 아니라서 ETF에 대한 또 이야기, 컷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 TLT라는 거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 iShares. 결국 블렌락거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봤던 TLT고 이 위에 거는 TLTW예요.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할 때 지난 6개월 동안 순매수한 거 보시면 상위 10등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미 국채입니다. 순매수가요. 이거 다 깨졌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깨졌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기는 올 초였나요? 미국 채권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막 큰 곳에서 막 미국 채권에 대한 강의라고 막 투자해야 된다 막 이랬었는데 그거 믿고 한 사람이 지금 다 깨졌다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로 금처럼 따라가려나 계속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비트코인, 금,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블렌라스 이어 레디핑크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했죠. 자, 그럼 지금 금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결국 이제 금은 실질금리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즉 실질금리는 우리가 뭐 경제 시간에 많이 배우지만 명목금리 마이너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연동 국채 이 팁스를 참고합니다. 자, 금과 실질금리는 보시면 마이너스 0.8이 적혀있죠. 역의 상관관계, 즉 마이너스 0.8입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기대물가, 꼴 실질금리죠. 실질금리. 결국 그래서 보시면 이 실질금리와 금 가격을 보시면 역의 상관관계, 80% 이상의 확률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8월 때도 한번 이 텔레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인플레 안 보겠다 했죠. 이제 좀 버리겠다 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YOY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2023년 상반기 YOY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하반기는 좀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버리고 왠지 좀 다른 걸로 또 집중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게 찍는가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튕겨져 올라가죠. 이런 것 때문에 아, 인플레가 이게 좀 안 내려가고 이게 고차가 되려나?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스도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심리 자체가 지금 인플레가 진정이 당장 안 될 것이라는 이 심리 반영돼 있고, 이로 따라서 기대 인플레는 계속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고착화 될 것이다인데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슬슬 있는 상황. 그래서 금의 가격이 지금 약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팁스는 예전에 우리 한번 영상 다뤘었어요. 예전에 페드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연동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서 좀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잠깐 다뤘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자, 아무튼 현재 상황 주식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금과 같이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DXY, 즉 달러 인덱스는 뭐 그냥 뭐 평범합니다. 지금 약간 좀 평범한 상황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폭발률을 보여줬을 때, 진짜 이전에 유례 없는 그런 폭발을 보여줬을 때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카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았겠지만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우리는 또 이것도 구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조차도요, 코로나 때 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이건요, 장기 수익의 마법, 착시현상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뭐 자주 올리는 건데요, 자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비트코인을 100으로 봤을 때 역사적 흐름을 봐라. 이게 보시면 흰색은 US달러인데 US달러 2.18%의 가치를 띈다. 가장 최악인 아르헨티나 페소 보시면 0.13%. 즉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 비트코인 투자해라 이거죠.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수익률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연도별로 N으로 딱 쪼개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기 평균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뻔뻔하게 비트코인은 연평균 얼마만큼 오른다 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사실 들고 가는 것보다 그 한 해가 이렇게 떨어지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도 알지만, 다 알지만 가격 올라가면 또 가져갈 겁니다. 이거 다 믿으면서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들어왔을 때 또 이걸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논리가 앞으로 또 계속될 거라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달러 이렇게 붕괴되는 거, 달러 아작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비트코인이다.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지 않죠. 예, 그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주냐, 그들이 어떻게 이 시장을 이끄냐, 어떤 프레임으로 이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지금 금과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 이번에는 진짜? 이런 생각 드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장기 수익에서 N빵에서 연평균 수익률 내는 거 플러스 미래, 즉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른다. 이번엔 진짜다. 라고 하면 또 혹시나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때까지 또 암호화폐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통화가 불안한 국가는 해당 국가의 그 통화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이 비트코인 가격 보시면 이미 뭐 전 고를 다 뚫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일부 통화가 불안한 국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그 해당 국가 통화 대비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아 뭔가 좋은 소리 했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강렬해요. 2020년 3월 코로나 빔이 너무나 강렬한지라 아 이게 경기 침체한 형태로 또 와가지고 시장이 한 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특히 이런 두려움은 저점에 잡지 못한 분들이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 보잖아요. 손해 보니까 또 마음 힘들 거고 이제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기에 대한 두려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뭐 한 번씩은 다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마련인데요.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글로벌 충격을 맞은 거는 사실 코로나 때 말고는 뭐 특별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하우징 버블이었다면 이번엔 똑같이 하우징 버블이 안 되겠죠. 제도를 이미 개선했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고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인데 이번에 뭐 상업용 부동산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알지 못하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국채 이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봇을 했을 때 얼마 안 가서 리세션이 한 번씩 왔는데 그로 인해서 암호화폐 다시 충격이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금과 같이 이동하는데 그럼 또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많은 갈등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한동안 S&P 500이랑 나스닥 따라갔었잖아요. 올라갈 때도 같이 따라갔었고요. 이게 좀 애매해요.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안전자산 형태도 있지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또 이 기술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가 같이 공존한 것이 비트코인이라서 저는 현재는 금과 같이 따라가겠지만 또 언젠가는 이 성질이 전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말 방송 당시에 보시면은 이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국채 당신 이만큼 내려와서 뭐 올라갈 기미가 없었는데 자 이번 갑자기 0에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놀라고 있죠. 이거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10년물에서 2년물 말고 10년물에서 3개월 빼놓은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걸로 봐도 지금 꺾여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0에 지금 0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패턴, 이전의 패턴과 현재의 이 꺾여서 올라가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린 알렌에 따르면은 예전에 그 꺾여서 올라가는 것은 연준에서 단기 금리를 인하해서 올라갔던 것인데 이번에는 장기채가 더 높게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는데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3개월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10년물인데요. 원래는 이 단기채가 꺾여서 내려와가지고 아까 0으로 그 치고 올라가는 거, 마이너스에서 0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 빨간색 보이시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수직 상승을 하니까 얘가 올라감에 따라서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이 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0쪽으로 지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종잡을 수 없다가 바로 린 알렌의 의견인데요. 여기에 이어서 린 알렌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도 좀 내긴 했습니다. 뭐 따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MVRB 지표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걸 예로 들어서 앞으로 비트코인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서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단기부터 중기 뭐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테더 도미너스 보시면 여기 지지를 지금 이탈한 모습입니다. 즉 도미너스가 내려간다는 것은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테더는 마치 카지노에 있는 카지노 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옮겨가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건 텔레그램에 제가 또 올려드린 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시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0.618. 예,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보면 0.618. 즉, 이 빨간색이 반감기인데, 반감 이전에 이 0.618 자리에 한 번은 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한 건데, 이게 대략 48,000인데, 뭐 47,000, 48,000, 알아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완전 같은 내용입니다. 그, 이 48K에 대한 이 기대감이 시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직 상승, 완만한 상승, 이런 여러 의견이 갈리는데,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완만한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만하면서도 수익률은 그다지 뭐,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예,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가장 좀, 그냥 현실적인 시나리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빨리 상승해서 24년 특히 이런데 빨리 상승해서 25년은 세금이 계산되니까 세금 내기 전에 24년에 빨리 졸업하자, 이게 마음이긴 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그 바람과 마음이 시장의 상황과 현실이 또 일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단 보고 빨리 오르면 좋은 거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빔 같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 진짜 세계 대공황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뭐 주식이 뭐 했는데 비트코인도 그걸 뭐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갑자기 우르르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지만 만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 그리고 자,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분석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도 ETF 이야기하고 뭔가 막 주식 다 떨어지는데 뭐 비트코인이 대안인가 약간 이런 분위기 막, 그리고 막 알트들 막 돌아가고 막 톡톡톡 튀어나오고 막 사람들이 약간 투기판으로 살살 달아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막 다들 막 좋다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불안해요. 그러면서 일부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또 속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현물 ETF에 대한 이제 기대감, 지금 다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쭉 올라가요. 탐욕까지 해가지고 막 확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막상 딱 ETF를 내놓으니까 경기 침체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예, 경기 침체가 와서 그걸 비트코인 또한 그걸 이제 이기지 못하고 잠깐 좀 출렁거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볼렌락이 TLT 이거 ETF 만든 데잖아요. 자,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ETF 가격 내려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하는 게 볼렌락이 ETF 만들었으니까 오를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초기 유입이 여기는 저도 동일하는데, 그냥 요즘 되게 단순해요. 볼렌락이니까 ETF 만들면 밀어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TLT 봤잖아요. 시장이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ETF 당연히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비트코인이 내려가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ETF도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더 긍정적인 건데요. 내년 초 ETF 데드라인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ETF 승인이 나면 그 연료 바로 싣고 그냥 떡상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아 이거 뭐 듣고 나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 아프네, 아마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저랑 맞는 분은 아주 좋은 분석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막 그냥 무조건 오른다 가자 이런 분에게는 제 영상이 사실 머리가 아프죠. 예, 그럴 때는요 그냥 분할이 전 정답이 생각합니다. 이전에 그 올해 초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 친구의 이제 친동생, 예, 원래 당시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매수했을 때 당시 비트코인 개수가 1.07개, 수익률은 -18%였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제 1.19개, 거의 뭐 1.2개죠. 예, 근데 평가 금액, 이제 수익률 33%, 평가 금액 5,300만 원, 비트만 모았어요. 비트만. 이게 적립식 매수입니다. 진짜 머리 아픈 분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저런 세계경제 저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솔직히 저걸 어떻게 맞춥니까? 적당하게 내려왔을 때 분할로 하고, 시장이 이제 올라가서 고점 과열되면 좀 그때 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또 취해주고, 그런 전략이 전 가장 사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 그렇지가 않죠. 정확하게 맞추고 싶고, 정확한 포인트에 몰빵 들어가고 싶고, 정확한 포인트에서 풀매도 해가지고 짜릿함 느끼고 싶고, 사실 그게 또 사람 마음인지라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선물거래 되게 많이 하죠. 예, 선물거래 하면서 최근에 많은 그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청산당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청산당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승장 이제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와중에, 사실 선물했던 이유가, 원래 현물하다가 선물로 빠져나간 이유가 좀 더 벌어놓은 다음에 아 이제 현물 해가지고 현물의 그 상승을 누려야지라는 누구나 그런 거창한 계획이 있었지만, 중간 과정에서 청산당해가지고 아예 제로가 된다면 상승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상당에서 멘탈 나가고, 그리고 가지지 않은 것이 올라가서 두번 멘탈 나가는 일이 전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패턴, 예, 하락 1년, 그리고 봤었죠? 그리고 CVDD, MVIB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서 비트코인 바닥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직까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머무름조차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도 이전 저점을 여태까지 뚫고 아래로 내려갔던 사례는 없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에 대해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 흐름과 수익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 되게 심해요, 사람들. 너무 심해요. 정말 쓸데없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데. 예,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질이 변하고 있다. 주식 커플링에서 금커플링으로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모습. 근데 이게 어떻게 성질이 바뀔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 이런 모습은 뭐 금은 그렇게 움직인다 쳐도 이게 비트코인하고 금이 같이 이어진 이유는 본래로 래리 핑크의 언급이 매우 컸다. 근데 공교롭게도 현재 떡락하고 있는 미십년물 국채 ETF 대표 TLT 이게 바로 블랙록이 또 만든 ETF라는 거. 그래서 ETF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ETF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하락은 그 누구도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뭐 세계 대공황을 정확하게 맞춘다. 따라서 분할 및 일정 세이브에서 또 위기 때 쓰고 아니면 뭐그 위기가 안 온다면은 또 다른 또 기회가 계속 오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 제 전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할 말은 더 있어요. 원래 준비하고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는데 아마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라이브 방송 및 영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또는 다음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